요즘 일본의 아베 정권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언행들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평생을 바쳐 할머니들을 도운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를 만나 할머니들을 돕는 이유가 뭔지를 들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김인정 기자입니다. 역사 교사였던 다카하시 마코토 씨가 조선인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에 대한 한 제1교포에 공연해 본건 44년 전. 처음 접한 강제 연행 역사에 놀라고 분노한 20대 청년은 10년이 넘는 연구 끝에 미쓰비시에서 강제 동원자 명단을 받아냈습니다. 시료 몰았다 뛰나 すごいな. 고라 할머니 たちが 지진에 나갔단다. 근데 この人たちの 遺族を 探さなければ. 이 명단에서 도난카이 대지진에 희생된 근로정신대 조선인 소녀들을 추적해냈고 사비를 털어 추도비를 세웠습니다. 1988년 한국을 찾은 다카하시 씨는 상처 입고 숨어있던 할머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면서부터는 나머지 인생을 소송을 돕는 데 바쳐왔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할머니들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꿈과 할머니들의 꿈을 반평생에 걸쳐 온전히 겹쳐오며 어느새 70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그는 후회는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悲しみ, 그리고 日本国政府と三菱に対する怒り、そして原告や市民の会の皆さんとの友情、希望、僕やりがいのある、もう喜びを伴う、その義務感だけじゃなくて喜びを伴う。 자신의 딸과 한국인 사위 사이에서 태어난 손녀의 이름을 한국과 일본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라고 지었다는 다카하시 씨. 오늘도 그는 미쓰비시와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날이 올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